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4.19 혁명 53주년을 맞아 4.19 정신의 계승을 다짐하는 제31회 국가조창기도회가 오늘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4.19 관련 단체들은 4.19 정신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19 혁명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이 부정선거를 자행하자 여기에 분노한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으킨 민주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같은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가조찬기도회가 정관계와 교계 지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권태진 대표회장은 설교를 통해 의를 위해 고통받았던 젊은 학생들의 뜻과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4.19 때도 우리 젊은 학생들이 바르게 하겠다고 부르짖었을 때에 희생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동 메시지에서 4.19 혁명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 위대한 전환점이 됐던 사건이었다며 4.19 정신은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국과 국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어섰던 청년들과 시민들의 순수한 열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고 그러한 4.19 정신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 4.19 관련 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이어 4.19 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4.19 혁명의 높은 가치를 다시금 묵상하고 그 정신을 역사 속에 계승 발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지난 14일 서울 수유동 4.19 민주묘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우리 사회 정의와 평화 실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리교는 4.19 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족과 민주, 자주와 평화의 원칙 아래 민족의 동지성 회복과 한반도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